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을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자 이상민 장관 빨리 네. 저희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또한 소방에서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혹시 만나보셨을까요? 잠시만요. 경찰은 소방 배치 문제 없었다고 하셨는데